그만해! 그만해, 제발, 그만해! 그만해, 얘들아! 그만해! 그만 좀 울어, 얘들아! 나 20분째 진짜 들어주겠는데, 귀에서 피 날 것 같아, 얘들아. 진짜 짜증나, 진짜. 누가 보면 너네 지금 강제로 어디 가는 건 맞구나. 너의 하악질에 정세가 깜짝 놀랬지? 엉덩이를 찔렀어. 야, 너는 맨날 이런 거 해서 보기 싫지? 우리 체중 좀 바라봐. 케이지로 들어갈래? 아니,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좀 알려주고 가. 들어가지 마. 오늘따라 약간 우울하네, 보면. 1kg 늘었어요. 뚱뚱하다는 생각은 안 되는데, 그래도 많이 커졌네. 갑자기 설사를 한 게 아닌 거죠? 네, 약간, 원래 얘만 똥냄새가 좀 지독하고, 혼자서 물음변 자주 하고. 근데 애동이는 설사하면은 식욕이 떨어지는데, 네. 얘는 식욕이 항상 최상이어가지고. 속 편하게 해주는 주사 가끔 이제 주기적으로 맞으러 오시는 분들이 안 아파서 약침 같은 거 챙길 때 요것도 많이 쓰거든요. 어차. 미안해, 아가. 안 아프지? 할만하지? 어머니야, 그랬죠. 아프다. 스테로이드를 썼더니 좋아지는 게 네. 보이더라 그러면 먹이시는 게 좋거든요. 그냥 유산균 먹인다라고 네. 하시면 돼요. 아니요. 안 쓰고 울었어요. 야, 엉텅한. 네 마음 알지? 야, 우리 강아지 두, 나 맨날 집에서 보다가 여기서 보니까 막 사시나무들도 떨더라고. 아가. 이빨이 없어요. 아, 이사 갔어? 일단 예쁘게 잘 나왔어. 사등장 범위 안으로 잘 나왔어요. 잘 키우셨어, 엄마. 오늘 엄마의 마음이 제일 많이 가는 애 아니었지? 맞아요. 아프지가 않아. 소리가 안 난다. 애동이가 약간 IBD? 만성 설사가 의심돼서 애동이 약이랑 정세기 양이랑 앙팡이 약을 이렇게 처방을 해주셨고요. 여기다가 이게 이제 요새 IBD 신약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바소드라는 제품인데 설명 들어보니까 여기 약보다는 유산균 개념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를 먹고 효과 보신 분들이 많대요. 100알 들어있는데 가격이 22만원입니다. 정세기까지 전체 검사를 했으면 한 100만원 나올 뻔했네요. 그럼 저는 이제 이 시끄러운 합창단 뽀이들이랑 집으로 가겠습니다. 안녕.